최선의 새 배우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사채 소년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실에서 그리고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수업을 받는 너무나도 평범한 조건의 친구들이 어찌 보면 돈이라는 조건으로 서열이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최하위 서열이었던 강진이 대역전의 상황을 만들면서 또 벌어지는 네, 유쾌하고 통쾌한 네, 그런 영화입니다. 올라가는 거야. 이자 재택 갚았으니까 상주해야지. 잘했어. 영화 속에서 도장이라는 이제 소재가 나와요. 아, 그 도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좀 더 짜릿한 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때 약간 나 좀 서운했던 것 같아.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서운해. 아니, 야 이마에다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내가 좀 서운하더라고. 저는 그냥 감독님께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내가 너한테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고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즐겁게 했었어요, 정말. 제가 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맞는 장면도 많고 되게 괴롭힘 많이 당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야, 뭐 그렇게 미안한 씬을 잘 한 번에 연기했다. 끝내기 위해서 그만큼 몰입을 했다 이거잖아요, 그렇지? 그렇지. 강진이가 보호받지 못한 친구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그래서 이 강진이의 마음은 어떨까부터 시작을 해서 연기를 준비를 했던 것 같고 또 그에 관련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뭐 영상들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. 네네네. 아, 두 배우들이요? 오늘은 명예 패션 디자이너로서 제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미나는 뭐랄까 어느 학교에 있는 제일 잘나가고 이쁜 뭔가 퀸카의 느낌이 나는 되게 도도하고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친구의 느낌의 뭔가 룩인 것 같고요. 우리 선호는 환갑을 먹고 팬들을 모시고 디너쇼를 한다면 이런 옷을 입고 하지 않을까 싶은 룩인데요. 디너쇼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. 아 근데 둘 다 너무 오늘 멋있게 입고 나온 것 같아요. 그게. 우와. 안녕. 우리는 사채 소년 팀이야. 우리 영화로 말할 것 같으면 매콤하기도 하고 궁금한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유쾌 통쾌한 작품이니 많은 사랑 부탁해.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? 오, 다시. 많은 사랑 부탁해. 우와. KBS 갯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만나요.